아니 뭐야 이거는... 여기 완전 코스 요리예요. 네 오자마자 이거, 네네 혈당을 막기 위한 코스 요리. 이거 아빠가 이게 혈당이 좋대. 아니 이렇게 혈당 올리는 디저트들을 줘놓고서 혈당을 낮추라며. 조금 속세 빵 이번에 혈당 낮추라. 감사합니다. 와 진짜 바이두부 너무 오고 싶었는데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키에리가 땡겨서 왔습니다. 진짜 완벽하다. 포장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이 영상을 경훈이에게 바칩니다. 난 포장했다. 와, 이 정도. 와. 어때? 맛있어. 응? 괜찮은데? 와, 맛있다. 응. 그 화장품 맛. 약간? 안 나는데? 안 나? 응, 괜찮은데? 다행이다. 나올지. 와, 진짜 오랜만이야. 언니, 이거는 처음이야? 응. 완전 튀김이야? 다른 매운다. 아니, 얜 치즈케이크고, 얜 약간. 마스카포네 같은 이 아래 크림이. 아, 뜨거. 아, 뜨거. 심장 뭐야, 뜨거야? 아, 꾸덕한 게 없어서, 슬슬 들어간 소화제가 제 역할입니다. 밥 먹었으니까 소화시켜야지. 이것도 맛있긴 한데, 다시 꾸덕파. 역시, 나도. 역시. 나도 치즈케이크. 와. 네. 뭐지? 아까 빵. 아니 이번에 우리 아빠가 나 이런 속세 디저트만 뭔가 좀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엄청까지는 아니고 여기 좀 사봤다가 너무 맛있어. 나는 초코칩 시킨. 얘도 둘다 그 크림에 초코칩이 박혀있어. 지금 보인다. 아니 나 근데 얼굴이 내가 먹어봤던 괜찮아? 디저트 중에 제일 맛있는데? 얼굴에 가 진한 편인데? 아, 그래? 응. 그럼 내가 그동안 먹었던 얼그레이가 별론데가 봐. 응. 왜냐면 얼그레이도 얼그레이 티랙마다 맛이 다르거든? 하셨구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그랬는데? 아니, 안 먹었으면 아쉬웠을 것 같은데? 네? 원래 난 무조건 초코. 내가 오늘 맨날 투썸 가면 오늘 아이스박스 좋아하거든? 어, 나 내 로망 있어. 아이스박스 한 판 먹어보게. 아, 근데 나는 너무 늦게 할 것 같은데? 그치, 늦게 하겠지? 아니 아이스박스 그러니까 크림 비율이 많으니까 확실히. 와 이거 과일 터지는데 미쳤어. 어 같이 먹어봐. 와 얘 진짜 슬슬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 진짜? 나는 약간 꾸덕하고 뭔가 씹혀야 돼. 그러면 소금빵은 그 종류 두 개 있잖아. 약간 겉에 크랙으로 된 거랑. 맞아. 약간 모닝빵 같은 거. 나는 완전 크랙. 나 완전 크랩파. 그러니까 근데 맨날 품절 내고 페이블링. 와우. 와우. 마치 처음인 것처럼. 와우. 진짜. 아니 원래 스타벅스 그 홀케이크도 맞잖아. 홀케이크. 아니 그렇지 않을까?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네, 하루만 해봤고 이런 것도 어둡게 찍어줘야지. 와 너무 예쁘잖아. 와. 오늘은 지브이 왔습니다. 빨대를 콕.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요. 주목이 왔습니다. 가글병.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어. 갬성 갬성. 따뜻한 사케 서비스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핸드메이드 키링. 정작 보니까 눈이 없어. 감게트랑 코코아보 주문했습니다. 이게 좀 달달한 편이야. 감게트. 짠. 짠. 다시. 하나, 둘, 셋. 짠. 뭐지? 루꼴라 맛나. 맞지? 와, 달달해. 좋을 듯. 코코아보랑 조합이 좋을 듯. 맛있다. 맛있어? 내가 봉골라 먹는 거 같아. 근데 소스. 또 치즈가 있어서 따뜻할 때 먹어야 합니다. 여기는 바게트랑 이 식빵이랑 식감 차이가 훌륭하다. 야, 근데 11,000원이나 나와? 그치, 이건 진짜 좋지 않아? 야, 진짜 미쳤는데, 진짜? 국제가? 진짜? 난 먹방 좋아해. 먹방을 거지? 나 언니가 숙취해소제 알약 몇 개. 이 냄새가 안 담기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줄이 꽤나 길어요. 미쳤어. 어, 네, 감사합니다. 아우구요. 두 세트 서추랑. 와, 이거 근데 윤기가 미치긴 했다, 진짜. 바닥봐. 어때? 아니, 야, 입술이 타오르리. 존맛있다. 진짜 안에 버터굴. 언니, 근데 이게 바람이 조금 식혀봐. 이게 왜? 지금 버터 방금 나왔잖아. 와, 맛있다. 주차하실 건가? 미쳤지?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내일 아침에 먹어도 맛있다. 예쁘고? 아니,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 자취상 너무 좋아요. 오, 유튜브가. 오늘도 만취 가고 싶고. 아, 나 새로 진짜 오랜만에 먹어. 진짜? 절제하자. 진짜. 반대? 내가 그때 그랬어. 맛있다. 분위기 너무 좋다. 진짜 일본 같아, 여기 지금. 먹을래? 흰살. 호주 짱이야. 너무 짱, 너무 짱. 얘부터 짱. 하고. 회는 맛이 없어. 맛있죠? 다음. 시간이 갑자기 시간이 너무 없어졌어. 아니, 근데 한 시간이면 없던 술집이. 아니, 너무 빠르신 거 아니야? 아, 그래?
파우치인가? 그런 거 같은데? 오징어 식감은 아니고. 어, 근데 겁나 두툼해. 이렇게 두툼한 게 좋단 말이지? 두툼해. 아주 듬뿍 올렸습니다. 난 애기를 한 번에 맛있다 말했어. 다 고구나. 고구마. 진짜 귀하다, 귀하다. 왕왕왕 따라라라랑 와 와 와 나 앞집에서 그때 엄마랑 아빠랑 했어. 아 근데 진짜 고소. 싱싱하지. 응. 뒤리맛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그래 한 달에 한 번 이상 와야 돼. 얘 꽤나 오랜만에 왔네. 뿌듯. 뭐야? 방어. 방어 엄청 두툼해. 우리 형님이 맥주 아니야? 엄청 맛있어. 근데 어때? 너무 괜찮지? 다행이다. 너무 좋아. 너무 맛있다. 술이 술술 들어가네. 일났네. 아. 이건 뭐예요? 저 색깔 미쳤지? 와 미쳤어. 아니 진짜 엄청 빨개져. 아니, 이 친구 엄청나게 지금 폭주 중인데 본인이 오늘 목표가 두 발로 걸어가려고. 너무 탱글탱글해. 한번 더 쳐줘. 와 이게 진짜 그렇게 맛있대요. 존맛 땡. 진짜 술 한잔에 술 한잔. 치킨 바르기는 뭔가 편한데 예상이 나가는 게 편한데. 와 소금도 뿌리셨나? 어쩔도 올려드릴게요. 나 저게 진짜 최애야. 어쩔도. 네? 그러면서 뭐였어? 와 완전 뜨거운데 미쳤어. 너 한 번만이 맞을까요? 무슨 말아 이거 전 매장에서 먹어. 와 근데 나라 그니까 뭐가 뭐지? 아까 다른 게 있어. 달걀이 들어가? 아 요거트 같아. 뭔가 아까 이거는 되게 신기한 맛인데? 여러분 오늘은 연휴의 마지막 날이고요. 저는 쿠키를 먹으면서 열심히 밀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몰골이 아주 그지 같은 관계로 오늘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거 되게 바삭한 게 아니라 눅진하다. 와 그냥 땅콩버터 그 자체예요. 엄청 진해요. 완전 녹진하고 꼬숩고. 아 좋다. 어제는 그렇게 술을 많이는 안 마셨지만 살짝 섞어 마셔서 아침에 조금 머리는 아팠거든요. 아 이번 연휴는 이틀을 그냥 술에 찌들어 살았네. 얘는 너무 예뻐. 나와보거라. 어때요? 썼네요. 얘는 바삭바삭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늘 아침은 이포의 신상 오나오 스콘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번에 이포에서 새로 나온 신메뉴거든요. 얘는 피넛버터 맛이고 여기 위에는 파베 초콜릿. 원래 딱히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으려다가 오늘 진짜 파이팅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정신과 신체가 다 힘들 예정이라 너무 기대돼요. 그 파베 초콜릿 특유의 입에 들러붙는 그런 식감 아세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도 오트밀로 만들었나? 되게 식감이 당이 0g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달아요. 오늘 아침입니다. 아, 저희가 아직 매장이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혹시 저희 지원 어떤 거 하셨는지 아실까요? 저희가 지금 정직원이랑 파트타임 이렇게
오늘 점심입니다. 코트로 오늘 저녁 먹고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요거는 고민의 고래빵의 소금빵, 얘는 카페 악토버의 소금빵입니다. 계란이랑 당근 라페 오랜만에 같이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 계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아침에 밖에서 먹느라고 지금 이 여유도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신세계를 가야 되는데 마감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늦게 출근을 할 예정이에요. 와우. 와우. 오마이갓. 여러분. 와우. 보이세요? 이 굴이? 맛있다. 와우, 이렇게 계속 돌돌돌. 안에가 엄청 얇고. 당근 앞에 무조건 오늘 다 먹어야 돼. 제가 만들어둔 지 좀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먹다가 사실 만들어둔 것도 잊고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얼굴 왜 이래. 갑자기 해가 되게 빵스러운 소금빵이에요. 엄청 빵피도 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은 카페 악토버. 이건 조금 맨들맨들한 게 적은 편이네요. 그리고 고민해보다는 하이요. 얘가 조금 더 짭조름하죠. 버터가 흐르긴 흐르는데 얘는 빵피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무슨 굴뚝빵 같아. 이렇게 돌돌돌 계속 말려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정말 뜬금없이 그 미니마이즈 입점한 거를 스토리에 올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왜 거기 계시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12월까지 계절 국간을 하고 그리고 1월 한 중순부터, 그러니까 이제 딱 한 달 됐거든요. 어니스타 컴퍼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딱 근무 시작한 첫 주에 빵어니스타 팝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를 알아보신 분들은 이미 그때부터 왜?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미니마이즈에 있고 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신세계 백화점 입점을 준비를 해야 돼서
이제 완전히 미니마이즈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아직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매장 업무도 익혀야 되고, 그리고 뭐 채용도 해야 되고, 약간 뭔가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 돼서 정말 정신없이 보내다가 어제 딱 그 오픈 당일이 됐는데, 또 저는 홍보를 하고 싶은 거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스토리를 올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미니마이즈든 빵원이든 제가 매장에 있진 않는데 매장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혹시 뵈면은 성덕이라고 하시는데 성덕이죠? 성덕인가요? 근데 제가 완전히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지금은 많이 배워야 하는 단계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예 브랜드를 몰랐으면은 그런 빵 하나하나 제품 익히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계절 곡간을 이제 그만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또 새로운 소식을 알리게 되었네요. 무슨 맛이지? 잘 먹을게요. 저번에 후아후아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어제 또 채연님이 사다 줬지 뭐예요? 뭔가 빵피 진짜 쫄깃해. 너무 멀어서 얼굴이 제일 안, 얼굴 안 보이지. 피스타치오 분태. 너무 맛있다. 오늘 망원동 가거든요. 또 있으면 사야겠다. 난 한남보. 어디가? 발로토. 와, 발로토 진짜 오랜만이다. 아직 있어? 콩콩. 엄마 보호. 완전 쫀득쫀득해. 쟤는 이거 빵도 맛있어? 응. 그 치덕치덕이 아니야? 응. 오늘의 두 번째 후식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또 맛있는 걸 푸시러 갈 거기 때문에 아침부터 아주 맛있는 순삭이다. 와, 진짜 딸기가 너무 싫어. 저의 첫 오피스 오븐입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오늘도 열심히 촬영하시는 수민 씨. 이게 아이스크림도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인가? 피스타치오?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거 빨리 먹어봐. 아니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는 것 같은데? 뭐가 되게 맛있어 보이네? 코요키? 크림이 진짜 맛있네. 진짜 크림 진짜 맛있어. 진짜 꼭 먹어야 돼. 진짜? 나의 최애. 이거 먹고 싶은 거죠. 코딘지랑 고를 수 없어서. 그럼 이 위에 크롬돌, 아니 뭐야? 그래놀라? 야, 근데 난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진한. 너무 맛있어. 완전 진해. 근데 파운드는 진짜. 너무 맛있다.
파운드 진짜 나와. 파운드를 하나씩 넣어. 그러니까 처음 보면 저거는 무조건 먹어. 진짜? 다 치워. 너무 맛있어. 여기 자주 올라나 봐. 여기가 언덕입니다. 근데 평지에 있어요, 평지. 저희는 셋 다 첫 번째 언덕으로 주문했습니다. 바게트가 너무 맛있어. 바게트도 맛있고 진짜 바삭해. 찔기는 그냥 마요네즈랑 이 조합이 아주 이 시선에서 양파만 이렇게 쓰나봐. 약간 사라다 빵 같아. 저 양파가 진한데 고기 맛도 진한. 근데 진짜 고기 맛 나. 너무 예뻐.